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겁니다. 지금이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정부와 언론 간의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커졌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개선해보자.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제가 직접 국정 현안에 대해 언론인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온라인 수업에 의존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닌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그 교육 격차가 생겼다 이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행정부는 입법이 이루어지면 그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로 통과되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또 입장을 얘기해도 바람직하지 않다.